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안녕하세요. 배틀그라운드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로저입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배틀그라운드 굿즈가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일반 플레이어한테 굿즈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굿즈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굿즈를 전부 다 나눠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벤트용으로 쓸수 있게 굿즈를 좀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간에 이벤트 응모 방법과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하고 어떤 굿즈를 가져갈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뭐가 있고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인게임에서 볼수 있었던 스킨들이 실제로 굿즈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소수를 위해서 제작이 됐었어요. PGI 때 독일에서 실제로 팔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지만 임직원들을 위해서 소량으로 페북 이벤트도 한번 한적 있어요. 이걸로 배틀그라운드 페이스북을 자주 지켜보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벤트 많이 참여하세요. 이거는 근데 디자인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건 좀 너무 지나친 인싸룩인데? 뭐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 카카오에서 전용으로 기념해서 나온 라이언 후드. 회사에서도 고인물들만 있는 건데 이거 진짜 구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뒤에 너무 배틀그라운드라고 써져 있어. 얼굴이 안 보였어. 아, 그래? 보이나요? 모자 때문에. 아니,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게 들어가네. 후드가 넉넉하네요. 좋네. 그리고 이게 전글씨 2편에서도 나왔고 저희 대표님도 들고 계셨던 2주년 모자. 네, 감사드리기 위하여. 이거는 사실 쓰려고 만든 모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딱쓸 정도면 작게 나온 거예요. 저 한번 써보세요. 인게임에서 쓰인 무기나 아이템들은 진짜 많아요. 배그 행사를 많이 오셨다면은 한 번쯤 보셨을 물건들이긴 해요. 예를 들면, 아, 이거 들기도 어렵다. 원래 고증을 하려면 이렇게 이거잖아요. 손모가지 날라가 본 게. 대충 들어도 한 10kg는 될것 같은 직원분들 중에 이걸로 실제로 스테이크를 구우신 분이 있어요. 책상이 약간 살짝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나? 이게 너무 주목받을 것 같은데. 이제 매볼게요. 이렇게 매도 좀 그렇고, 이렇게 매도 좀, 아, 잠깐만, 머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매도 약간 좀, 이게 뭐라 하지? 약간 잡사했어. 이게 개인 용도로 쓰셨나 봐요. 여기 진짜 덩그러. 저 이거 어떻게 돼 있었죠? 제가 가방이 많아요. 1차로 제작됐던 요 3렙백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 출장 영혼의 필수템인데, 제가 출장 간 영상들을 보시면 이거 항상 갖고 다니는 걸볼수 있어요. 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면은 이게 진짜 그냥 자체 제작한 굿즈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또 제가 샀던 것 중에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아마 지금도 팔 거예요. 근데 이건, 아이고, 전기가 남았네. 페스티벌의 흔적이 남아있네. 이건 제가 진짜 실제로 썼다는 증거긴 해요.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고 난 뒤에 랑겔이네요. 한강에서 펼치게 되면 상당히 인싸가 될수 있는, 저 배그야 배그 이러면서 수군거림을 많이 들을. 전기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사를 하면서 받은 두 개의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다 진짜 신기해요. 다이노파크 머그컵인데 진짜 대박이죠. 물을 부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딱 중간까지만 색이 변하는데, 이거는 채용했을 때 저희 직원분들이 입었었던 티셔츠. 낙하산 귀엽죠? 낙하산. 채용의 낙하산이라니 좀. 그러면 오늘 구독자 이벤트로 주어지게 될 상품은 무엇이냐?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큰 상품인 GTX 1080 Ti. 이거는 단한 명에게 주어지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제작한 에어팟 케이스. 이건 제가 실제로 쓰는 에어팟인데, 고급 상자를 모티브로 해서 아예 이렇게 링까지 달아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시중에는 구할 수 없는데,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소량이지만 10개를 뿌리기로 했습니다.
에어팟을 주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죄송해. 그건 에어팟을 줄 순 없어. 3등에게는 이번에 특별히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 제작한 산호 비치 타올, 이 헬멧 쿠션을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딱 15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계 자유자재로 변하는 삼뚝 무드 등을 같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책상에 놔두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20분한테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마우스패드가 있어요. 짜잔. 마우스패드는 총 두 가지 버전이 있고요. 배틀그라운드의 랜드마크를 보여주는 랜드마크 장패드. 아. 장패드가 있죠.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저는 둘 다 괜찮은데요? 둘 다 괜찮아서 이거는 저희가 50분께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뭐가 걸릴지는 모르고 A버전, B버전이 따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화장품을 바르기 귀찮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미프와 콜라보를 진행한 상품이 있어요. 박스도 너무 귀엽잖아요? 여기 안에는 스킨 로션이 담겨 있거든요. 파우치랑 함께 스킨과 로션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세트도 10분께 드리고 레드비타 에센스가 같이 들어있는 레드비타 세트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도 20분께 드릴 예정이에요. 이거 봐. 이벤트를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이 보이는 지금부터 9월 15일이 다가기 전까지 배틀그라운드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시고 영상 본문에 있는 구글 폼을 확인해주세요. 거기서 내가 갖고 싶은 제품을 하나만 골라주시고 기입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구독 인증 스크린샷과 함께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당첨 안내가 갈 예정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 명단을 확인하시고 당첨 목록에 있다면 이메일을 확인하셔서 많은 물품들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여러분한테 더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지적 근로자 시점 3화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몰라요. 그럼 안녕.